마태복음 강의 39번째입니다. 물질인가 온전한 인간인가 하는 두 제목을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셔서 게르게스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곳에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곳에 무덤들이 있는 곳이라고 한 것을 보면 공동묘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악령에 사로잡힌 두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돼지가 약 2,000마리는 바다에 뛰어들어 몰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귀 들린 두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대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28절의 말씀, 그분께서 건너편에 있는 게르가스 사람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마귀 들린 두 사람이 무덤에 나와다가 그분을 만났는지라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더라. 이 지방 이름은 게르게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가다라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영문에서는 게게센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헬라어 직역 성경에서는 가드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헬라어 원어에서 밝혀보는 길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붉은색 네모 안에 글을 읽기로는 가데레논이라고 읽게 됩니다. 이곳은 베리아의 수도입니다. 성을 둘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라사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지역 이름을 다르게 말한다고 논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명을 번역하는 데 발생된 것이라고 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는 영문에 가다레네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문에서 가다레네스라고 기록함을 봅니다. 아무튼 게르가스 사람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의 행동은 무척 사나웠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악령과 밀착되어 생활하는 자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납게 행동하였으면 이곳을 지나는 행인이 없을 정도입니다. 동굴처럼 생긴 무덤입니다. 그 속에 악령의 지배로 광폭한 모습입니다. 버려진 인간이었습니다. 광폭하고 광란한 이들은 어느 누구도 다루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이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려고 괴롭히려고 오셨나이까 하더라. 악령에 사로잡힌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도 알지 못하였던 것을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멸망시킬 심판자인 것도 알았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나이까 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멸할 것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시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분을 개인적으로 꼭 영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30절에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으므로 마가복음 5장 13절에는 거의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가서 몰사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저 돼지떼가 아니라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하게 된 모습은 두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악령은 이렇게 큰 무리였습니다. 31절에 이에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내쫓으시려거든 우리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소서 하매 두 사람을 지배하는 마귀는 돼지떼의 수가 2,000마리 정도의 무리가 두 사람을 지배한 것으로 봅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 두 사람에게서 쫓아내실 것을 알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더럽고 추한 귀신들이 이 두 사람에게 들어와 내 세상인 줄 알고 활기차게 살았는데 이제는 여기서 쫓겨나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갈 곳을 찾는 것이 더럽고 추하게 살아가는 돼지떼 속으로 가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정은 부정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허락이 필요하였던 것이었습니다. 32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신 즉 그들이 나와서 돼지 속으로 들어가니 보라 온 돼지떼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려다라 바다에 빠져 물속으로 죽으니라.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즉시 두 사람에게 있었던 악령의 돼지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즉시 두 사람에게 있던 악령이 돼지떼 속으로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순간 온전히 회복되고 사탄에게서 노임을 받고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33절 돼지들은 지키던 자들이 도망하여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 도시로 들어가 모든 일과 마귀 들린 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고하니 두 사람을 지배하던 더러운 악령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돼지떼는 바다로 뛰어들어 몰사하는 사건 속에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의 사건을 도시로 들어가서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4절에 보라, 온 도시가 예수님을 만나려 나아가 그분을 보고는 그분께서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라. 사건의 소식을 들은 그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간청의 내용은 이 도시를 떠나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건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던 사람이 온전히 치유함을 받고 회복된 놀라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돼지떼가 약 2천 마리가 몰살하는 재산상의 손상이 엄청나게 빚어진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이 도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이 도시를 떠나주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이 완전히 회복된 사건의 박수를 힘껏 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보고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이 소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남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지 않고 두 사람을 치유할 수 없었던가 하면서 말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다른 사건들을 볼때 돼지떼를 향하여 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단호히 거부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악령이 떠나가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질보다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귀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시편 27장 12절의 말씀. 감사합니다.